안녕하세요. 다오골입니다. 지난번에 한가위 이벤트 많이 참가해 주셨는데 한가위 이벤트에 이어서 아주 오랜만에 저희가 참신한 이벤트를 가져왔습니다. 이벤트명은 빌드왕 선발대회고요. 오늘 우선은 이벤트 소개 및 경품 소개 드리려고 영상을 짧게 만들었고요. 저희 키팬카페에 오셔서 우측 메뉴에서 이벤트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카페 네이버 슬러시 키팸 KEYFAM 이쪽으로 접속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보이시면 2022 좌측에 빌드왕 선발대회 보이시죠?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공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선발대회 이벤트. 네. 이벤트명, 이벤트 기간 이런 내용들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이벤트는 중요한 게 10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여기 카페 이벤트 공지 참조해 주시는 게 되실 것 같고요.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사은품은 여기는 없는데요. 1등에게는 상어 65입니다. 몬스터 기어 제품인데요. 그린 색상이고 제가 이건 빌드를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이런 색상의 하우징입니다. 보이시나요? 색깔이가 아주 이쁜 놈인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색깔인데요. 빌드를 안 하고 사은품으로 보내드리려고 작별 인사를 마쳤습니다. 기판하고 막 다 포함되어 있고 핫스왑 방식이고요. 스위치는 없습니다. 요 1등은 상어 65고 상어. 네, 그 다음에 2등으로 선발되신 분은 요 멜기계 넘패드인데요. 이게 블루투스도 되고 그냥 일반 무선도 되는 방식이라 굉장히 편리하고요. 제가 이건 일전에 리뷰를 한번 찍었어요. 그래서 사용을 했던 제품인데 네, 잘 포장해 놔갖고 아마 새걸 겁니다. 보라 색깔이고요. 스위치하고 키캡이 없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키캡을 분실해서 저희 키보드 유저분들은 이런 뭐 넘패드 키캡 정도야 다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 상태로 그냥 발송하겠습니다. 너무 아끼는 제품인데 잘 사용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2등은 요 멜깅 넘패드. 그 다음에 3등은 2등까지만 드리려고 했었는데 3등 좀 아쉬우실 것 같아서 도미키의 WOB 블랙 2색 키캡입니다. 뭐 아주 깔끔하고요. 탱키리스 구성이라 그냥 교복으로 맞춰서 쓰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도미키 제가 아주 좋아하는 키캡 메이커고 색깔이 좀 이쁘게 나오면 좋은데 색깔이 좀 항상 아쉬움이 남는 그런 키캡입니다. 그리고 원래 4명을 이제 가격대별로 4명을 추첨을 하는데요. 4명을 추첨을 하는데 4등은 그냥 저희가 스타벅스 쿠폰 한 장 보내드리려고요. 이게 다 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상당히 가난한 상태여서 이해 부탁드리고요. 정성껏 준비를 하긴 했는데 뭐 값비싼 제품은 아니지만 저희가 뭐 아주 정성껏 준비했으니까 제가요 고민 많이 했습니다. 행사를 즐겁게 즐겨주시면 되게 감사할 것 같습니다. 참가 자격은 카페 대리 등급부터 가능하시고요. 당연히 유튜브는 구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 검사할 거예요. 저거 상품 나가기 전에 카페 가입하시고 대리 등급은 댓글 5개 달면은 대리 등급이 되기 때문에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구독은 뭐 아무나 누르실 수 있으니까 채널 라오골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 참가 자격 했고 이벤트 영상 제작하는 법 여기 지금 저희가 영상을 넣었는데 하우징이 15만원 미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다 여기서 1등을 한 번씩 뽑는 거예요. 여기 한 명, 여기에서 왕을 한 명 뽑고 이 가격대에서 왕을 한 명 뽑고 이 가격대에서 왕을 한 명 뽑고 40만원 이상에서 또 왕을 한 명 뽑아서 4분을 총 뽑아서 그 1, 2, 3, 4등을 다시 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1인당 한 카테고리에는 하나에 한 명 한 작품만 가능하고요. 뭐 다른 여기 15만 원도 참석하시고 여기도 하시고 여기도 하시고 여기도 하시고 이렇게 네 개 다 참석하시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지금 영상은 오로지 핸드폰으로만 촬영한 영상만 봤기 때문에 요거 공지 좀 잘 읽어보시고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일한 조건에서 지금 채점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녹음하고 녹화한 영상만 저희가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샘플 영상이 있어요. 참 아 여기 보시면 네, 여기 저희 카페 매니저 분께서 샘플 영상 올려주셨는데 이거는 한번 보시고요. 이벤트 당장 참여해주세요. 네, 인트로 영상이고요. 네, 설명이 있고 이런 식으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간단하죠? 핸드폰으로 뭐 이렇게 거치대 같은 거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앵글을 잘 잡으셔갖고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네, 아주 심플하죠? 네, 이렇게 하시면은 전문 심사위원분들께서 심사를 하셔갖고 상품을 드리니까요. 어렵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뭐 해보신 적이 있는 분도 계실 거고 해보신 적이 없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한번 자신이 가장 애지중지하는 키보드 뭐 가격은 상관없습니다. 가격이 중요한 건 아니고 어떻게 빌드가 됐는지를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빌드가 잘 됐는지 깔끔한 소리가 나는지 뭐 폼이 많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고요. 기계식 키보드도 상관이 없고 멤브레인도 상관이 없고 뭐 무접점이나 뭐 이런 것도 전혀 상관이 없으시니까 무접점 좀 유리하겠는데 근데 뭐 또 이제 다들 소리에 민감하신 분들이 심사를 하시니까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키보드 가격대별로 잘 카테고리 잘 맞춰갖고 공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우징 가격 기준이기 때문에 뭐 키캡이나 스위치는 제외된 그런 가격으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밖에 뭐 간단하게 설명은 다 드린 것 같은데요. 기타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은 카페를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되게 즐거운 불금이네요. 10월 1일부터 하는 이벤트 요거 꼭 잘 준비하셔갖고 좋은 재밌는 여기 또 한동안 한 10일 정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한동안 또 시끌벅적할 것 같긴 한데 저희 이벤트가 참 몇 번 해보니까 재밌고 좋아서 종종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 선물 너무 작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요. 예, 저희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나름 네. 오늘 불금인데 즐거운 불금 되시고 즐거운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벤트왕 나오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만드셨네. 이건 왜 도착하셨어요? MG님이 영상을 만들고 계신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끝!